문재인 정부 들어 기대를 모았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수장 선임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1순위 후보자에 대해 5월 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서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공모 자체를 백지화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5차 공모는 지난해 9월 시작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첫 전당장 공모로 지원자만 26명이 몰리며 초대 전당장 선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첫 단계인 인사혁신처 서류 면접 심사 결과 1순위 후보자로 황지우 전 교수가 선정됐고 2, 3순위 후보자와 함께 문체부로 넘어왔습니다. 황 전 교수는 옛 전남도청 전시 연구 영역 담당자로 지역 내에서는 도청 훼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지역 반발이라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문체부는 5차 공모 자체를 무효화했습니다. 1순위에 대해서 이미 이제 광주 시민사회 쪽에서 그렇게 반대하니까 장관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지켜도 없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6차 공모는 아직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말 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2년 넘게 진행된 전당장 직무대행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저희도 문체부도 참 답답합니다. 대선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첫 단추인 전당장 선임에 실패하면서 문화전당 정상화의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